자, 오늘 8월 17일 네. 목요일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137일째고요. 오전 내내 편집하고 이제서야 좀 나가 봅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작업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저 아래쪽에 피해가 좀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촘촘하게 놓으려고요. 두 개 정도만 더 놓으면 될 것 같아서. 어제 보니까 꽃가시가 한 6~7개 먹었더라고요. 아,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으면 다른 방법도 지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가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말루포라는, 네, 까치, 물까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사체가 있는 곳에는 안 온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이진 않고, 뭐 한, 농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다라고 하면, 한 두 마리, 세 마리? 한 세, 네 마리 정도만 잡아서 걸어 놓으면, 피해는 전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특정 부분에만 제가 지금 피해가 있어서, 말루포까지 사용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그건 뭐 농장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1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2리터 되는 것 같아요. 2리터, 2.5리터는 아닌 것 같고 2리터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물통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보니까 이게 1리터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1리터는 아니죠. 이게 1리터는 넘죠. 이쪽을 좀 섞고 조금 약해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부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 아래쪽에 까치 피해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까치 피해가 되는 쪽에다가 크레졸 시서객을 조금 더 놔두려고요. 여기 지금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가 있는 게 시열 쪽이라 요 사과나무를 지나서 여기는 없거든요. 피해 입은 게. 여기는 피해 입은 게 없는데 없죠. 여기는 요 나무만 지금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크레졸 저기 있고 여기 있어요. 시석 여기. 근데 요 나무에서 내려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 사이가 조금 요 사이가 요쪽에다가 하나 놓든지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해서 여기 좀 집중적으로 마크 한번 해보려고. 또 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매달아 놓고요. 이거는 꽉 묶어야겠죠?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그래야지 안 빠질 테니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서, 사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놀만한 데가 마땅치는 않은데, 이쪽 나무에다가 하나 걸고, 여기다 하나 걸고, 저쪽에 하나 있지만, 여기다가 하나 걸게요. 아버지께서 어제 제가 이제 한 7개 정도 봤다고 하니까 저희 삐삐기를 다시 켜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원하진 않는데, 뭐 이게 뭐, 여기는 이제 제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농장주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농장주가 뭐 기준 아니를 떠나서 만약에 피해가 늘면 당연히 해야 돼요. 늘면. 예. 왜냐면 이건 저희의 일이에요. 먹고 사는데 생사가 달린 일이죠. 네. 다른 사람, 여기 지금, 원래 여기 이 주변에는 일반 농가가 없어요. 아주 건너편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거기서 민원 제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전 여기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여기 농사를 지었던 곳이고, 여기 다 농장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데, 여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 3년 됐나? 저기서 불편하다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 이건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도 틀고 싶지 않아요. 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저희 그 어떤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켜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좀 한 번 더 보고, 아, 이제, 새가 없습니다. 이제 얘기하면 또 이제 끌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끄고 키는 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뭐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면 굳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서로 간에 무슨 뭐 문제를 일으키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하면은, 이제 그러려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치가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까치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효과는. 물론 뭔가를 죽인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달라요. 예, 크레즈 색깔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여기는 이제 이물질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다 색깔이 이렇게 이물질이 있는, 지금 작년에 쓰던 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먹어야죠, 새가. 먹을 거면. 이쪽에 좀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 있는 쪽만 더, 만약에 다른 곳도 만약에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한다거나 방법을 찾아야겠죠. 일단 어제 먹은 거 빼고는 추가로 먹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먹어먹고 제가 또 따 내렸거든요. 영상을 또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이걸 뭐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량이 없으면 수익이 없고, 수익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요. 11.8 때가치가 무슨 종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피해를 많이 주니까 다 죽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하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저는 이제 안 죽이고 쫓아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건데, 어쨌든 간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있어야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삶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한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 같이 공존하면 좋은데, 사과 안 건들고 그냥 그런 까치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거 뭐죠, 이제 뭐 벌레나 이런 것들만 잡아먹으면 참 좋은데,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유인을 해놨는데 조금도 안 맞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으려고요. 이쪽도 그렇네요. 이것도 지금 틀어졌어요, 유인이. 그래서 이 장갑은 안 좋아요. 하기가 작업합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저 위를 잡아주고 싶은데 여기 사다리가 지금 없어서 저 부분 나중에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기는 아주 이 부분이라 잘 휘니까 그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기는 지금 이제 보강을 두 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면서 혹시 이제 피해 입은 과가 있는지 보고, 또 배 크기도 한번 추가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이 너무 자, 보실까요? 배 크기 이런 거 빵빵합니다. 자, 지금 11cm 정도 나왔는데 11.4cm, 이런 거는 12cm 넘었어요. 10.5cm, 10.7cm. 저게, 저 소리가, 저희도 작업하면서 시끄러워요. 네,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이건 찢어지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12.5cm. 이건 8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8과. 11cm가 10과. 누가 8과에 8과네요, 8과. 이제 12.5cm가 돼서 8과가 됐어요, 얘는요, 벌써. 야, 이거 찢으려고 그래요, 분기. 아, 이거. 오늘이 12.5. 137이. 자, 이렇게, 예. 네. 지금 보면은, 한 8일 됐거든요, 8일. 8일 만에 지금 한 6cm 정도 커 올라왔네요. 6cm. 8일 만에 6cm. 0.1cm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맞춰 간다 이거죠.
어디 잘 재면이 더 나오지 않을까? 12.5. 이렇게 지면은 지금 제일 큰 각도로 재면은 12.6. 12.6까지도 나오네요. 6. 지금 8일이니까 6이면은 7cm, 0.7cm 정도 컸으니까 얼추 0.1cm 정도. 네. 잘 크는 건 이렇게 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한번 돌아볼게요. 저쪽 아래쪽에 어제 제가 배를 좀 줍다가 말았는데, 다른 곳은 피해가 특별하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은 어제는 딱 가자마자 한 6, 7개가 그냥 보였어요. 그냥. 6, 7개? 한 5, 6개? 하여간 10개 미만으로 먹은 게 보였어요. 먹은 게. 딱 보일 정도로. 그거는 그만큼 거기가 집중 공략을 당했다는 겁니다. 공략 당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피해가 갈수록 제가 이렇게 크레저를 설치해가지고 피해가 줄어든다,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근데 그 피해에서 딱 멈춰 있다거나,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까치들이 한 번에 몰려다닐 때 한번 10마리, 20마리씩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그렇다는 건 한 번 그냥 와서 쪼으면 10개, 20개가 그냥 다 쪼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올 때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피해가 크죠. 올해같이 지금 더운 피해에다가 열매도 많이 안 달리고, 이 상황인데 거기다가 피해까지 입어버리면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씩 크레조를 그냥 조금씩 채워주고 있어요. 왜냐면 피해를 안 입어야 되니까. 예방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 예방이 중요하죠. 일단 먹으면 그 먹은 거 해소해야 되고, 예,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뭘까요,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네요, 얘는. 뭐 깍지 이런 걸까요? 사진 한장 찍어볼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많이 보이거나 해서 저게 해충이다 그러면 방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 아래쪽이 아무래도 좀 멀어서 멀기 때문에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래쪽이 원대가. 전반적으로 배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6cm, 10.1cm, 작은 것도 있겠죠. 9.8cm. 웬만해서는 올해도 충분히 80% 이상은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지금 거의 한 8cm에서 9cm 정도 되면
앞으로 남은 날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한 19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9월 5일 날 9월 5일 날 배를 수확한다라고 했을 때 날짜로 봤을 때요.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지금 나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러지겠어. 너무 많이 달았어 배들. 너무 커. 그리고 걸려있는 배가 다 커요. 잘못하면 이건 부러집니다. 배를 좀 적당히 달았어야 되면 부러져 버렸어. 부러지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부러질 겁니다. 웬만해서는 배나무가 질겨요. 이제 부러지면 또 부러지긴 하는데 이게 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띠용띠용 소리 나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소리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먹은 데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저기도 오늘은 피해 본 데가 없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저희 가슴 쪽이 이쪽이라서 여기 이제 냉이를 입은 좋은 피해 입은 곳이고 자 일단 뭐 둘러보니까 특별하게 저기 말고는 먹은 곳은 없습니다. 여기도 뭐 큰 냄새는 아주 잘 나고 있어갖고요. 아마 여기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여기도 물가치가 좀 있긴 있는데 저는 그 제가 돈가치가 맞다면 물가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쪽은 배 과수원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굳이 우리 농장에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냄새나는 곳에 굳이 안 오죠. 어? 크레졸이 없는 곳에 없는 곳이 있는데 굳이 우리 농장에 와가지고 크레졸 냄새 나는 곳에 와갖고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불편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좀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다른 곳은 지금 크레졸 설치 안 하고 그냥 놔둘 거란 말이죠.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촬영 마치고요. 이걸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져가실 때 약간 다 못 들고 가는데 이거. 일단 냄새 나는 것들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둘러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까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내일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소리가 있어도 와서 먹었었기 때문에 소리랑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주무셨습니다. 감사합니다.